안녕하세요. 몽무이 삼촌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살기 위해 도망친 사냥개 호선이. 요 편을 그 수십만 명이 시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하다. 캔넬에서 개를 저렇게 키울 수도 없고, 그런 사냥꾼도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캔넬에서 살았던 개가 그런 체형이나 그런 몸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그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제보를 해달라. 진짜로 그렇게 학대를 받았던 건지. 그리고 또 그렇게 소방관들이 여러 번 포획에 실패를 해버리면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그렇게 첫 번째 개를 잡지 못하면 두 번, 세 번째는 더 잡기가 힘들어진다. 왜? 개들은 처음에 살살 꼬셔서 잡아야 돼요. 그때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잡으러 가버리면 그다음부터 거리를 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마취총을 들고 가도 한번 마취총을 들고 가버리면 그 거리조차도 주지 않거든요. 들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 쳐요. 그래도 처음에 실패를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 총의 거리도 주지 않습니다. 그 처음에 잘 꼬셔서 잡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그날을 포기하고 그냥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막 너무 힘들게 이제 실패의 과정을 여러 번 겹치면서 더 포획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많은 시간을 호선이라는 개한테 뺏기게 되고 다른 구조 활동을 못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하면 보다 동물을 좀 구조하는데 전문직 인력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사냥개면 주변에서 사냥꾼들이 그 개를 모를 리가 없고 그 지인을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사냥꾼이라고 하면 그 책임을 잃어버린 사냥꾼이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개를 자기가 회수를 하려고, 구조를 하려고 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캔넬에서 살던 개는 아니다. 그렇게 살던 개는 저런 체형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편집해 보면 눈빛이 마주칠 때 이렇게 뭐 굉장히 안 좋은 맹수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저 개는 다른 개를 해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라이카라는 견종 자체가 사나운 개가 아니고 맹견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게 학대였고 계속 지켜봤다면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본 게 맞다면 왜 당시에 학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왜그 줄을 길게 해가지고 줄을 놓쳐버리냐. 임박에도 안 하고. 산책 시에는 임박을 해야 되는데 임박에도 하지 않고 줄을 놓쳐버려서 일반인들한테 막 뛰어가고 그런 소동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진짜로 산책을 하다 놓친 건지 아니면 편집 의도에서 그렇게 한 건지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황하지도 않고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호선이를 보면서. 그래서 그것도 의도적으로 촬영을 그렇게 한게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는 게 제가 구독자는 지금 몇명안 돼요. 근데 제가 2만 명이 넘는 커뮤니티에, 수뢰빈들의 커뮤니티에 올려봐도 호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과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진짜 학대를 한 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방송에도 댓글을 이야기를 했었죠. 주변에 아는 분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근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한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지금 설견주를 아는 지인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방송만 받고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인분이다라고. 근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처음에는 저한테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제 마음을 알겠다. 이렇게 하시고, 저도, 아, 내가 오해한 게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그 새나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편집을 하면서 그런 의도가 깔려간 것 같아요. 근데 그 견주가, 새로운 견주가 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세견주는 그 호선이 때문에 이사까지 하셨다더라고요. 사실 여부는 확인을 못했지만 진이라는 분의 댓글에 그래요. 근데 저도 다시 화면을 돌려보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편집에서 자막으로 뭐 맹견 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생각을 했죠. 아 이게 편집 의도에 따라서 이게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새 견주와 새 견주의 생각이 아니고 새 견주의 의견이 아니고 아 편집에서 그럴 수 있고요. 촬영하는 분들이 그런 의도로 촬영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새 견주에 대해서는 아 그분이 정말 호선이에 대해서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좀더 알고 싶어서 그 촬영을 하고 새나기에 신청을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왜 무슨 생각으로 저런 촬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해가 풀렸고, 아, 편집 의도에 따라 저래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호선이가 그 유기되어 있던 그 장소에 떠돌아다니던 호선이가 유기가 떠돌아다니 호선이가 떠돌아다니던 장소에 관할 파출소 그 직원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자기가 호선이를 아는 게다. 자기가 그 관할 파출소에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안다. 호선이는 그렇게 학대받던 견이 아니고 견주도 있었다. 그리고 차에서 키우던 개도 아니다. 호선이는 사냥개도 아니다. 사냥을 배운 적도 없다. 그냥 어린 강아지였다. 근데 어린 강아지였는데, 그, 자꾸 개들을 이렇게 울타리에 넣어서 키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린 개를 울타리에 넣어버리면, 이 맨샤이가 좀 강한 유전력을 가진 견종이나 개체들은요,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사람을 피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도 않아요. 어릴 때는 손도 빨고 핥고 가식도 받아먹던 개가 갑자기 자아가 강해지고 안 잡힌다고요. 부르면 잘안 와요. 잡으러 가면 도망가고 그걸 놀이로 생각해버려요. 놀이로 생각해버리면 이제 잡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호선이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키우던 강아지인데 갑자기 이게 잡히지 않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다녔는데 주인한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호선이는 그냥 어린 강아지였고 다른 개들하고 잘 어울려서 다녔답니다. 근데 신고가 되게 많이 들어왔대요, 호선이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포획을 하려고 해봐도 잡히지가 않았답니다. 견주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봐도 잡히지가 않고 파출소에서도 잡히지가 않고 그래서 그 파출소에서도 소방서에 협조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소방서에 협조 요청을 많이 했지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건 저도 잘 압니다. 작년 여름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전에는 우리 뭐 펜션이나 이런 데그 상수도가 깔려 있지 않은 곳에 여름이 되면 물이 그 장마가 와서 가물고 이러면 소방차들이 살수차로 그러죠. 와서 물을 공급을 해줘요. 근데 작년부터는 그게 전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안 되냐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불이 많이 났잖아요. 큰 화재가 많으니까 24시간 대기를 하는 거예요. 다 출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민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떠돌이개를 구조하는 것도 더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또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더큰 사건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협조가 잘안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호선이 견주는 그 포기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 개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포기를 썼다고 그래요. 계속 호선이를 어떻게 잡아보려고 노력하시다가 파출소에서도 사냥꾼들도 호선이 주인도 그리고 소방관의 소방서에 그 협조를 요청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협조는 잘안 이루어졌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동물구조협회나 다른 쪽으로 좀더 도움을 청해봤어야 되는데 동물구조협회가 또각 지역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데서는 뭐 그런 데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나오지도 않고,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후원금 뭐 이렇게 모금하고 이런 쪽으로만, 그 감성팔이를 많이 하고, 사고 많이 치고 있지, 뭐 그런 구조에 있거나 이렇게 동물을 구조한다거나 동물 보호하는 그런 거는
뭐 캠페인성이죠. 캠페인성만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구조하지는 못하거든요. 방송에서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소방관들과 구조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전문 인력도 아니고 전문 지식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후원금 하려고 연예인도 불러가지고 그렇게 막 쇼를 하는 경우는 많죠. 그게 여러 번 나왔잖아요. 두 얼굴의 동물 영웅이라든지 뭐 또 동거인하고 해외여행으로 명품 사고 생활비를 다 써버렸다든지 박수현 사건이라든지 그렇게 뭐 장날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유기견이라고 후원금 모금하기도 하고 안락사시키고 이런 일들 아직 구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방서에서도 사실 방송국에서 나오니까 협조를 하는 거지 이걸 유기견이나 떠돌이개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구조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소방서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더 큰 일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소선이 주인께서 소유권을 포기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선이를 만약에 잡게 되면은 자기가 키우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되게 많답니다. 호선이한테 애착을 가지고. 호선이는 그 당시에도 이미 유명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양하고 싶은 그런 개였다고 합니다. 다른 개들하고도 잘 지내고 개가 이쁘고 좋은 개라서 이렇게 많이 욕심을 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결국은 잡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개를 잃어버렸던 엽사님하고 거기 관할 지역 엽사님들은 유해 조수 구제 활동을 하는 봉사 활동을 하는 봉사 단체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그 파출소 직원분께서 잘 아는데 개를 학대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 평소에도 개를 아주 아끼는 분들이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신고를 하면 주야 할 것 없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할 것 없이 직장에 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해주는 봉사단체라고 해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댓글을 다시냐니까 그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치 개를 학대한 사람처럼 나오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매도해버리니까 그 전체 엽사님들을 사냥꾼들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정부에서 월급도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녀 사냥을 해버리니까 가짜 뉴스, 거짓 기사로, 가짜 프로그램으로, 거짓말로 전체를 다 매수를 해버리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친 학대받던 게 아닌데 그냥 어린 강아지였고 잡히지 않은 건데 원래 라이카라는 견종이 제 방송에도 보시면 맨샤이가 강한 개가 많아요. 진돗개도 그렇고요. 시바견도 그렇고요. 이 스피치 견종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깐죽된다 그러죠. 앞에서 깐죽깐죽거리지 잡으려면 안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풀려있다 보면 점점 나가는 거리가 멀어진다고요. 집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떠돌이 개들하고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냥 어린 강아지였고 개들하고도 잘 지내는 좋은 성격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든 키우고 싶어하던 그런 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견주는 잡히지 않으니까 소유권을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포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잡을 수가 없었고요. 소방서에서는 협조를 안 했고요. 근데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에 그분들이 또 전체 우리나라 전국의 수렵인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니까 이 댓글을 쓰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방송에서는 지금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강아지 공장 연 3에서 5회 번식을 한다고 그리고 10년 동안 많게는 죽을 때까지 번식을 하다가 죽어서야 나올 수 있다고 이런 말을 유명한 훈련사나 유명한 뭐 수의사나 이렇게 여러 수의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TV에. 그리고 패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기사에 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수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동물보호단체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은 법들이 시행령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게 다 가짜뉴스란 말이에요. 발적 유도죄로도 불가능하고 재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더 손해가 가는 일이라고요. 발적 유도죄나 재앙적으로는 더 이상의 번식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무도 많은 가짜뉴스들이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언론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단지 호선이 잠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강아지 공장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또 언론에서 동물 영웅이라고 하는 만들어낸 영웅들이 정말 범죄자들이 많잖아요.